자, 그럼 가장 먼저 또 확인을 해야 될게 LG전자에서 자기소개 항목 어떤 것들이 있느냐일 것 같아요. 네, 항목은 LG전자 항목은 두 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오호. 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고 조금 답답한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일단은 두 가지 항목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량에 관한 부분과 미래에 관한 부분 딱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역량에 관한 부분은 오픈형 질문이에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 관련 동기와 역량에 대하여 이렇게만 되어 있고 가이드에 작성이 좀 되어 있기는 한데 네. 해당 직무의 지원 동기를 포함해서 직무 관련 본인이 보유한 강점과 보완점을 사례를 통해 좀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라는 항목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미래에 관해서입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또 다시 심플하게 해놓고 아래 가이드에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향후 미래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자소서 항목의 끝입니다. 와, 글자 수도 보니까 500자에서 1000자고 두 번째 문항은 100자에서 500자여서 분량도 많지가 않고 문항 수도 딱두 개밖에 안 돼서 저는 오히려 쉬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문항 수가 적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저도 문항 수가 적어서 좀 고민을 해보긴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탈스펙이라든지 직무 중심 채용이 좀 대두되다 보니까 사실 네. 기업들도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구체화되는 추세였거든요. 네. 그리고 뭐세 항목에서 많게는 아홉 항목까지 보는 기업들도 있고 좀 구체화돼서 물어보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 LG 자소서, LG전자의 자소서를 봤더니 두 항목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 역시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심플하게 했을까? 그러면 컨설턴트로서는 왜 자소서 항목이 두 개밖에 되지 않을까? 세분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지원자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일까를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고 저 역시 열심히 좀 조사를 해봤는데 LG전자 공식 블로그에 기재된 인사 담당자의 인터뷰 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작성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나연 MC는 이게 항목이 두 개여서 좀더 쉬울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네. 저는 좀 막연해서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같이 느끼는 지원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느껴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항목이라서 두 개밖에 안 써도 된다 맞아요. 생각하시는 그게 분들도 있을 저예요. 거고 네. 그리고 두 개만 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총 그쵸. 해봤자 1500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진정성 있게 작성해달라. 이거는 취업 준비를 해보신 분이라면 자소서를 좀 써보셨다 하면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취준생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진정성 있는 이야기냐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인사 담당자 인터뷰 글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발췌를 해와 봤는데 일단 인사 담당자분이 그럼 어떤 진솔한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요즘 학교나 취업 관련 스터디 교육을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좀 정형화된 포맷에 과장되게 서술된 자소서를 받고는 한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좀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인재상에 맞게 네. 직무에 맞게 써야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취준생 여러분들도 좀 어떤 포맷화된 정형화된 자소서를 많이 제출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자 제가 컨설턴트로서 좀 추측한 바이기는 하지만 네. 항목을 좀 너무 디테일하게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물어봤으니까 답변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LG전자처럼 그냥 조금은 열린 질문으로 들었을 때는 구상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상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취준생이 금방 구성을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구성의 다양한 자소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목을 너무 디테일화하지 않고 기업에서 묻고자 하는 거, 핵심적인 거딱두 가지 정도만 해서 자소서를 좀 심플하게 제출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 한번 해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좀 뻔하지 않은 지원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구성을 드러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좀 어떤 내용을 강조를 해야 되고 구성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좀 가이드를 해주신다면요. 네, 비교하면서 타 기업과 좀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LG전자의 자소서 특징을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지 작성을 또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나 심플하다는 것이 반가운 소식
빠트릴 수도 있지만 네. 멘붕에 빠트릴 수 있는 지원자분들을 멘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머릿속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단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천자 정도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2번 항목에서는 직무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500자 정도 작성하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1번 항목에서는 우선 물어봤던 것이 지원 직무와 역량에 관해서 그리고 지원 직무 동기에 관해서 물어봐 줬었거든요. 그래서 천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천자가 누군가에는 많고 또 맞아요. 누군가에는 적은 글자 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자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좀 열린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마음대로 여러 것 들을 작성해 볼 수 있겠다라고 반가워하는 것보다는 이제 천자 항목에 열린 질문이다 하면 답답함도 좀 천배로 느끼지 않나라는 네. 네.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 일단 LG전자와 삼성전자 어떻게 열린 질문이고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LG전자 항목 1번 항목이 본인이 지원한 직무 관련 지원 동기와 역량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었고 큰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가이드가 있긴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공 능력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기술을 하시오. 똑같이 천자인데 지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자기소개서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전공 능력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네.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공 능력을 이야기해주면 될 거고 직무에 적합한 사유와 함께 사례를 쓰면 되겠구나 하는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지원한 직무 관련 지원 동기와 역량에 관하여 라고 열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지원자 입장에서 조금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분량도 보면 LG전자는 500에서 이제 천자라고 되어 있고 삼성전자는 딱 천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또 취준생들은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500자만 써도 되나? 정말로 500자만 써서 간단하게 딱 압축해서 내도 될까요? 제가 자소서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천자를 쓰라고 했으면 네.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원자분들이 999자를 써서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꼭 이게 왠지 해요. 내가 한 700자 쓰면 덜 절실해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내 자소서가 좀 신경 안 쓴 것 같지 않은가 해서 최소 900자 이상을 넘기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면서 아니면 사례를 딱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해줘도 될 것을 일일이 돌아가면서 글자 수를 늘려서 작성하시는 네.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차라리 700자 정도로 깔끔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읽히고 이 지원자 면접에서 한번 만나봐야겠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면접관 입장에서 뭐 한두 장, 세 장 이렇게 읽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막 많게는 굉장히 많이 읽게 될 텐데 이렇게 눈으로 훑어봤을 때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라는 지원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999자까지 채우지 않으셔도 괜찮다. 그런데 꼭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거 몇 자 썼어요? 하면 난 그냥 천자 다 채웠어. 혹시 맞아요. 몰라서. 약간 보통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700자도 상관이 없다고 이제 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LG전자의 자소서 작성법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1번 문항 샅샅이 분해를 해볼까요? 네, 그럼 1번 문항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항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 관련 지원 동기와 역량에 대하여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에는 직무의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직무 관련 본인이 보유한 강점과 보완점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직무 지원 동기를 묻고 있고 직무 역량 강점을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직무 관련한 지원 동기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나의 역량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자, 우선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원 동기가 나와주는 것이 좋겠죠. 이런 흥미를 느꼈었다라는 지원 동기가 나와주시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역량과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반드시
직무 관련 지원 동기를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것이 일단 기업 조사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대단함에 대해서 논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찬양으로. 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세계 최고 1위 그룹에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묻고자 하는 것이 직무 지원 동기라고 정확히 명시를 해뒀기 때문에 기업 조사를 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사실 첫 머리부터 이건 기업 지원 동기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동문서답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반드시 직무 지원 동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또 1번 항목에서 필수적으로 또 작성해야 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직무 지원 동기를 작성하라라고 했지만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려면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직무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LG전자의 독창적인 가전제품으로 고객을 감동시키며 이런 형태로 시작한다든지 LG전자의 제품의 특성과 막 성공 사례들을 나열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500자에서 1000자 정도였잖아요. 네. 사실 기업 지원 동기까지 작성을 하기에는 글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A4 용지 반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LG전자의 기업 소개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도 뭐 두세 줄 정도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몇 줄 안 남은 거거든요. 역량도 말해야 되고 직무 지원 동기도 말해야 되고 사례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업에 대한 데 할애하시기보다는 직무에 대한 것으로 포인트를 좀 맞춰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번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한 700자 정도 쓰라고 하셨는데 지원 동기 부분은 한 몇백 자 정도 쓰면 될까요? 지원 동기 부분은 사실 지원 동기를 이만큼 작성하시고 역량을 이만큼 작성하시라고 제가 정해드리기보다는 내가 뭔가 직무에 느꼈던 흥미보다는 역량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역량에 좀 더 할애를 할 것이고 흥미가 조금 더 임팩트 있다 내 사례는 그러면 흥미에 좀 더 서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직무 관련 지원 동기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가로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진정성을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스토리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무 관련 지원 동기라고 하니까 많은 이제 신입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직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직무 관련 지원 동기가 있을 수가 없는데 답답함을 맞아요.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LG전자니까 LG전자는 유전공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전문직이다 보니까 직무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라면 직무 비슷한 일들을 해왔어서 내가 그런 걸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작성하시면 좋지만 사실 대부분은 찾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공에 대한 흥미를 느끼셨던 걸로 시작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LG전자에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그냥 일반 사무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R&D 직군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공에 대해서 최초로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로 시작을 해주시면 좀 더 진정성 있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정성 있는 사례로 시작한 정말 좋은 예시 하나 없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사례를 좀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네. 일단 1번에 작성하셨던 사례인데 앞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지원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취를 하면서 창문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 명시되어 있진 않았으나 네. 창문에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공학도로서 이걸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oT,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창문을 직접 제작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집 창문이 너무 불편해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창문을 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제작을 해보셨다라고 하면서 또 뒤이어서 해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소비자의 입장과 개발자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로 문제점을 느꼈던 걸로 출발점을 해서 실제 이걸 개발하면서 느꼈던 여러 난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과 개발자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해당 경험을 통해서 IoT 설계에 굉장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이야기해준 것이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통한 편의를 제공하는 직무를 선택하고자 하는 계기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졌던 자소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시작을 이렇게 저희 집 뭐 예를 들면 자취를 하면서 창문의 사용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네. 라는 시작 자체가 조금 신선하게 계속 읽어보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 지원자 굉장히 영리했던 것이 직무 지원 동기를 이야기해주면서 역량과 그리고 강점까지 같이 가져간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뒤이어서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긴 했었지만 앞부분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 이 친구 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네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저희는 창문 불편하면 그냥 살잖아요. 저도 그냥 살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냥 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살려서 내가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IoT를 직접 사용해서 내가 창문을 개발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식도 있겠구나 또 설계 능력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좀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럴게요. 쌤 말대로 진짜 직무 지원 동기와 함께 역량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사례가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서 좀 지원자들이 놓치기 쉬운 점이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내시면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일단 내가 소재를 선정했다. 이분과 같이 좀 역량과 직무 지원 동기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셨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직무 역량과 함께 사례를 또 기술을 해줘야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것들에 흥미를 느끼고 관련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좀 밝혔으니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줘야 되거든요. 1번 항목에서는 사실 A 지원자, B 지원자가 있다면 내가 A보다 더 우수하다, 내가 A보다 더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소재를 선정을 하실 때, 역량 관련 소재를 선정하실 때 직무 소개를 좀 활용해서 직무 역량을 뽑아낸 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직무 지원 동기, 뭐 소재를 선정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직무 역량을 LG전자에는 직무 소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컨설턴트처럼 분석을 해보시면서 이런 역량들을 뽑아야겠다라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작성할 때 당연히 그 회사 측, LG전자 측에서 어떤 역량을 요즘 가장 중요시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딱 노려서 그 부분을 딱 쓰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이 기업이기도 해요. 사실 친절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LG 커리어스 페이지를 반드시 분석을 하신 후에 가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직무 역량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D LG전자이니만큼 R&D 직무에 맞춰서 좀 뽑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R&D 직무에서 LG전자 직무 소개를 참고해서 같이 역량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에는 크게 세 가지 R&D 직무로 나눠지는데 R&D 소프트웨어, R&D 하드웨어, R&D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R&D 기구, 그리고 R&D 하드웨어, R&D 소프트웨어 직무 소개를 참고해서 좀 기술적인 역량 부분은 좀 제외하고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태도적인, 애티튜드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역량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R&D 하드웨어 보니까 직무 역량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문제점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열린 사고, 정확한 판단력 이렇게 되어 있었고 R&D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구상 및 구현에 기반이 되는 분석력, 논리력, 통찰력 등 지적 역량이라고 되어 있었고 R&D 기구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과 열정,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이렇게 읽고 나면 사실 직관적으로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단어를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눈에 띄는 단어들을 좀 뽑아보자면 열린 사고 좀 보이고요. 판단력, 분석력, 논리력, 통찰력, 책임감, 열정 고객의 입장에서 유연한 사고 이런 단어들을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쌤이 LG 커리어스 홈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좀 뽑아주셨는데 그럼 이 키워드를 어떻게 좀 사례랑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R&D 직무의 화두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단어는 저희 지원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친숙해져 있는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문제 해결
해결 능력에 대해서만 작성을 또 해주시면 좀 너무 뻔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을 해주실 것은 아까 IoT 기반의 창문 사례처럼 문제를 일단 발견을 한 사례, 그리고 내가 좀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례,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했던 경험이 있는지 작성을 해보시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뭐 패러다임을 설계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지 이 과정이 역량이 드러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직무 사례로 선정을 해주신다면 좀 더 풍성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1번 문항까지 알아봤는데 간단해 보였는데 결국엔 다 써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네. 문항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에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향후 미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1번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이유가 네. 1번에서는 직무 역량도 나와야 되고 지원 동기도 나와야 되고 기업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했던 것이고 1번을 좀 곰곰이 고민을 해보셨던 지원자라면 2번은 좀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번에서 묻는 것들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향후 미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 계획을 묻는 항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역시 미래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이 부분 역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의 비전을 나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데 기여하겠다. 라던가 네. 아니면 미래의 주역은 LG전자 뭐 LG전자의 내일을 함께 개척하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물론 좋지만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좀 추상적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기업에서 궁금한 건 심플합니다. 왜 오고자 하는지, 왜 LG전자인지, 왜 오고자 하는지, 내가 당신을 채용했을 때 당신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남들보다 어떻게 더 잘 수행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직무 목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회사의 목표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내가 직무 전문가로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의 직무 비전을 녹여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00자에서 500자 그리 길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좀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임팩트 있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네. 일단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좌우할 것 같아요. 500자니까. 그러면 첫 문장을 작성을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내 목표를 내가 구체적인 직무 목표 한 줄로 우선 정리를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전자에서 HR 직무를 접하며 인사 직무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HR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라는 문장도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LG전자와 함께 중국 스마트홈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 첫째 문장부터 보면 LG전자에서 HR 실무를 접하며 인사 직무의 흐름을 이해하겠다. 라는 목표가 나왔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HR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덧붙여줘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함께 중국 스마트홈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봤던 게 중국 스마트홈 시대였거든요. 네. 그냥 스마트홈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면 좀 추상적이었을 수 있는데 중국 스마트홈 시대를 열겠다라고 해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중국? 왜 하필 중국을 선택했을까? 라고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 아니었나 싶고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중국 스마트홈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준다면 좀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문항도 첫 문장을 딱 이렇게 박아놓고 임팩트 있게 딱 시작하고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그 밑에 써야 할 텐데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까요, 이해시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문장을 임팩트 있게 내 목표와 포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네.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목표를 정확하게 던져줬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HR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했으면 왜 HR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홈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으면 왜 중국 스마트홈 시대인지를 기술해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사실 많이 작성을 해주시거든요. 네. 목표와 이유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가진 목표가 이 회사에 LG전자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HR 전문가, 내가 HR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그냥 개인의 역량 개발이 아니라 회사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중국 스마트홈 시대가 여는 거는 중국 스마트홈 시대 여는 거 좋죠. 그런데 그게 LG전자 입장에서 LG전자가 왜 중국 스마트홈 시대를 함께 열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성해 주셔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이 목표를 어떻게 수행할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신다면 좀 풍성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